안녕하세요. 렉처 발표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김윤지입니다. 오늘 렉처 주제는 주피터랩 익스텐션 실습입니다. 주피터랩의 설치부터 주피터랩 익스텐션 실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이 렉처를 통해 주피터랩 설치 사용법뿐만 아니라 주피터랩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피터랩 익스텐션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습 전 크롬, 파이썬 설치가 필요하고 터미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이 렉처에서는 윈도우 10과 윈도우 터미널 환경에서 실행하였습니다. 렉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피터 랩 소개, 두 번째로 주피터 랩 설치 및 실행, 세 번째로 주피터 랩 간단한 실습, 네 번째로 주피터랩 익스텐션 소개, 다섯 번째, 주피터랩 익스텐션 예시 3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강의의 메인 주제는 주피터랩 익스텐션입니다. 따라서 익스텐션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피터랩 환경 설치와 주피터랩 실습은 간단히 설명할 예정이고, 이어서 메인 주제인 주피터랩 익스텐션에 대해 예시를 통해 자세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웹 기반의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 시각화, 딥러닝 프로젝트, 통계 모델링, AI 프로그래밍 등 교육,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등 다른 IDE들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은 용량이 크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피터 노트북은 실행 환경 설정이 간단하고 웹 브라우저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쉽게 개발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셀 단위의 컴파일 및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탭 하나당 하나의 노트북 파일만 열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피터랩은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 인터페이스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들을 추가하여 확장 가능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피터 노트북과 다르게 다중창을 지원하고 노트북 파일 외에도 이미지, PDF, CVS 파일도 가능합니다. 주피터 노트북보다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누구나 웹 브라우저 사용이 가능하다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피터랩 설치입니다. 주피터랩은 가상 환경에서 실행되므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야 해서 먼저 가상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터미널에 다음 명령어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본인이 원하는 가상 환경 이름을 정하고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 만든 가상환경 이름의 스크립트에 activate.bat를 실행합니다. 세 번째로 pip 리스트를 통해 가상환경이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ip install jupyterlab 명령을 이용하여 jupyterlab을 설치합니다. 모든 설치가 끝났다면 터미널에 주피터랩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주피터랩이 실행됩니다. 현재 보이는 주피터랩 화면은 기본 화면입니다. 주피터랩에서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주피터랩을 설치하면 주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만 제공됩니다. 주피터랩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피터랩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주피터랩의 툴바입니다. 여기서는 셀 단위로 컴파일 및 실행, 멈춤, 셀 형식 변경, 셀 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파란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JupyterLab의 코드 작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셀을 추가, 삭제할 수 있고 이동, 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셀 단위로 코드를 분리할 수 있고 형식을 다르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록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익스텐션 검색 및 설치, 익스텐션 실행 등 여러 기능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익스텐션을 검색하는 창입니다. 맨 왼쪽에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저장된 파일 목록이 보이고 파일을 선택하고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Git 익스텐션을 적용하면 이 초록색 박스 안에서 Git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JupyterLab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JupyterLab에서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JupyterLab에서 어떠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기 위한 간단한 실습입니다. 첫 번째 실습은 셀을 다루는 것입니다. 기본 기능 중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입니다. 위에 툴바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셀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또 셀의 형식을 코드, 마크다운, 로우 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셀마다 코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위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셀이 하나씩 삭제됩니다. 셀의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 삭제, 모든 셀의 아웃풋 삭제 등 셀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마크다운 형식의 글 작성과 파이썬 코드 실습입니다. 첫 번째로 마크다운으로 형식을 변경하고 샵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한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마크다운 문법에 적용되어 크게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파이썬 실습입니다. 변수 a, b를 입력하고 각 변수의 값과 두 수의 합을 출력합니다. 또 변수에 문자열 두 개를 각각 작성하고 두 문자열을 이어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문자열 두 개를 작성하고 이어서 출력합니다. 이처럼 JupyterLab에서는 마크다운, 파이썬 코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인 JupyterLab 익스텐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upyterLab 익스텐션이란 JupyterLab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확장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플랫폼인 JupyterLab에 적용되며 무한하게 확장, 개발이 가능합니다. Jupyter에서는 누구나 익스텐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이나 인터페이스 등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강의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기본 JupyterLab은 필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기능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골라서 다운받고 추가로 적용하면 JupyterLab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JupyterLab 사용자는 익스텐션을 사용하여 JupyterLab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JupyterLab 익스텐션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JupyterLab 기본 화면입니다. 왼쪽 바에 보면 다음과 같이 퍼즐 모양의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퍼즐 모양의 아이콘은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한 후에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창이 보이고
밑에는 적절한 익스텐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기능의 익스텐션을 검색하면 됩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익스텐션 아래의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익스텐션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다운로드 후 새로 고침을 하면 익스텐션이 적용됩니다. 주피터랩 익스텐션 예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it 익스텐션입니다. 이 익스텐션은 주피터랩에서 Git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Git에서 사용하던 commit, history, pull, push, branch 등을 주피터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첫 번째로 왼쪽의 툴바에서 Gi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Git 화면이 보이면 원하는 Git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Git 익스텐션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다음과 같이 Git을 검색하면 Git 익스텐션이 검색되고 인스톨을 클릭하여 다운받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운된 목록에 Git 익스텐션이 보이고 JupyterLab에 적용됩니다. Git 익스텐션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브랜치를 검색하고 태그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수정된 현황을 확인합니다. 수정된 사항이 있다면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고 커밋한 후 푸시합니다. 이 익스텐션을 적용하면 Git 페이지를 따로 열어서 접속하지 않고 JupyterLab의 한 화면에서 코드 작성 및 Git 연동이 가능합니다. Git을 자주 사용하는 개발자는 이 익스텐션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LaTeX 익스텐션입니다. LaTeX 파일을 바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첫 번째로 .tex 파일을 열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Show LaTeX Preview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LaTeX 다큐멘트를 편집하고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tex 파일이 컴파일되고 렌더링된 PDF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tex 파일을 열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Show LaTeX Preview가 보이고 이 버튼을 클릭하고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TeX 파일을 JupyterLab에서 열고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익스텐션입니다. 따로 LaTeX 편집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파일 외에도 LaTeX 파일 편집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거 익스텐션입니다. 이 익스텐션은 디버깅 기능을 제공합니다. 변수, 콜스택 등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은 첫 번째로 JupyterLab 시작 화면의 런처에서 XPython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화면의 오른쪽에 변수, 콜스택, 브레이크포인트 등 분석 기능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작성한 셀에 대해서 디버깅 기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익스텐션을 실제로 적용한 화면입니다. 먼저 JupyterLab의 셀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함수를 작성하고 셀을 추가하여 이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디버깅 기능을 켜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디버깅 기능을 켜면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실시간으로 디버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수, 브레이크 포인트 등 자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익스텐션을 적용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JupyterLab에서 코드 작성, 컴파일, 디버깅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JupyterLab에서는 다양한 JupyterLab 익스텐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 기능의 Translation 익스텐션, 셀마다 태그를 생성할 수 있는 셀 태그 익스텐션 등이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JupyterLab을 웹 브라우저에서 간단하게 실행하여 개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의 익스텐션을 언제든지 다운로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맞게 JupyterLab을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접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주피터에서는 익스텐션을 누구나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오픈소스인 만큼 사용자들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배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JupyterLab 설치와 간단한 실습부터 확장 기능인 JupyterLab 익스텐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JupyterLab 기본 기능 소개와 간단한 실습, 그리고 JupyterLab 익스텐션 여러 개를 직접 적용해서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렉처를 통해 JupyterLab 익스텐션 사용법을 배우고 본인의 JupyterLab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각 사용자에 맞게 JupyterLab 커스텀을 할 수 있고 각 사용자들은 더욱 JupyterLab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